리처스 전지리그 오늘의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브루터스와 테란, 자, 오늘 MBC 게임에서는 동적전보다는 타종족반의 대결전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4월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펼쳐지는 경기, 한동훈 선수, 권민우 선수의 경기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인규 선수입니다. 두 팀의 선발 지휘자들이 이제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요. 9시 쪽에 바로 고인규 선수가 연주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 5시 쪽에는 우리 한동훈 선수가 경기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네, 타우크로스에서의 테란 대포토스전 재밌죠? 네, 일단 뭐 암만한 확장이고 대규모 세포 인싸움 등록도 약간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위치마다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패턴의 전술 싸움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타우크로스에서는 원래 펜텍 EX 같은 경우는 김재춘 선수가 자주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SK 텔레콤 T1이 워낙 테란 라인이 강하고 테란 라인을 예상한 나머지 아마 한동훈 선수가 나온 것 같은데 한동훈 선수가 테란전이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고인규 선수 역시 그러나 프로토스는 좀 약해요. 네. 색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예측하기가 약간은 힘들겠죠. 한동훈 선수에 대한 팀 내 평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게 빈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승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확실히 이 선수가 방송 무대에서의 감각 이런 것들만 제대로 잡는다면 찾아낸다면 후성적이 기대된다라고 원종훈 코치가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경기력 면에서는 손색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방송 무대이기 때문에 방송 무대가 갖는 변수, 그리고 또 아직까지 신예 선수이기 때문에 신예 선수가 갖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발휘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정찰의 방향은 조금 일단은 자신 원하는 곳은 아닌 곳으로 갑니다. 펜텍 EX 네, 그냥 좀 한동훈 선수의 지금 정찰 코스는 어느 정도 의미가 담긴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이 맵에서는 또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테란이 아주 기습적인 빠른 베럭스 이런 플레이를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센터를 경유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요즘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시에 위치한 프로토스도 이렇게 Z자 형태로 정찰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센터를 경유해서 이번에는 이제 9시 정도가 정말 꼼꼼하게 정찰을 하네요. 네.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실내에서도. 부끄럽네요. 네. 네. 유경재에서 인공공설. 김브라더스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김브라더스. 네. 네. 일단은 프로가 다 응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펜텍 ES 같은 경우는 이 프로토스 유저들이 한 몫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선수라든지 안비오 선수, 박세영 선수 등이 약간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선수가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를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SCB 게스 둘이죠. 네. 일단은 찔러보는 형태의 공격. 네. 펜트와 벌써. 역시 SK텔레콤 T1의 분위기를 반영해주는 것 같아요. 하남철 단장과 오경식 사무장께서 직접 오셔서. 네. 압력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도 이겨라. 좋은 압력이죠? 그렇죠. 네. 찔러보고 뭐 확장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고인규 선수. 그리고 고인규 선수 꼼꼼하게 서플라이 디포를 한 칸씩 띄워서 건설해주고 있죠. 저것은 리버가 왔을 때 스캔업 몇 방에 서플라이 디포 대폭발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스포츠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동훈 선수가 공식전은 아니었지만 뭐 구단 평가전 이런 데서 리버를 잘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가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벌을 입수를 했군요. 네. 자, 일단은 코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로보틱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저 SCB가 뭐 따로 건설하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쪽이죠.
그 위로 뭐가 지나가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일단 4시 쪽에 있으면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 져서 뭐 엔지니어링 베이나 이런 것도 져서 뛰어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아, 네. 실내를 구경하게 짓는다면 엔지니어링 베이라는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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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서 바로 한동훈 선수의 본질을 좀 구경해 보십니다. 자, 택EX 선수의 모습입니다. 슬금 나와보는데 한동훈 네. 선수가 공격적인 위치에 드라곤을 배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고인규 선수의 찌르기 싸움 다운 플레이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고인규 선수도 화타리. 그냥 확장 바로 가야 돼요. 정탈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충분히 보이지 않고 있고 핵전무패라고 예, 친절하게 캡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요즘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오, 야 이거 큰데요? 예. 잠깐 예, 집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이 집을 비운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서 일단 물론 벌처에게 네, 네 그렇죠. 잡혔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인규 선수의 스타일상 이런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걸 예상이 어느 정도는 네.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동훈 선수도 예상대로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넥서스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선수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넷으로 이쪽 쪽을 배치시켜놓고요. 야, 한동훈 선수가 네. 아,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이게 예, 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한동훈 선수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고 있고 네. 예, 철저히 상대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만 하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금 테란보다 프로토스가 확장이 늦고요. 네. 예, 그리고 테란이 초반에 전혀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패턴으로 별다른 자원 타격 없이 경기가 흘러간다면 테란이 유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선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플레이하면 난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멀티는 프로토스가 먼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한동훈 선수가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알고 있겠죠. 게이트웨이가 네.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아, 이거 로보틱 서포트 베이가 지금 완성됐고 자 일단은 셔틀까지 동시에 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흔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멀티는 동수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흔들면서 뭔가 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런데 팩토리가 세게 집중해요. 예, 테라는 집중해서 병력 집중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주인 뭔가 아두가 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인규 선수 일단 본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탱크들을 안쪽으로 배치 입구 더 좁혀놓고 있는 리버를 예상하고 한동훈 선수 예, 예. 뭐. 귀신이네요 둘 다. 그러다 엄마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의자에 엉덩이가 닿기도 전에 상대방을 깨뜨려 본다는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감이 좋습니다. 네. 자, 새로운 또 표현을 좀 보네요. 또. 자, 일단 아직까지 리버는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버를 네. 적극적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공격적으로 쓰면 안 되고 쓱 가서 나 리버 있다. 네. 긴장해라. 네. 그리고 뭐 스캐럽 한 두 방 날려주고 리버와 셔틀 HP 관리는 확실하게 해주면 돌아오는 네, 이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 리버는 벌처 견제를 효율적으로 막는데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벽하게 고인규 선수는 한동훈 선수의 체제를 꿰뚫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나무 밑에 퇴비 같은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밟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나무 밑에 마인이 지금 내설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바로 셔틀이 지나갔기 때문에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자, 야, 그래서 이렇게 전용걸 머리스라면 나 리버 있다! 리버 있다 시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막 무리하지 말고 네. 그냥 뭐 서플 몇 대 때린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엄청으로 잡혔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 리버 오케이. 야,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만약에 서플이 뿌리고 뭐 조밀하게 치웠으면 자 오빠 이거 죽음 절대 안 돼.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버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테란 유저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렇죠. 자 아직 못 나오고 싶다 고인규 선수. 네. 그렇죠. 이 멀티 가져가면 안정적으로 네. 해야죠. 아 근데 한동훈 선수의 확장 타이밍이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냥 리버 출발하면서 바로 그냥 일단 지워버리고 네, 플레이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스캐럽을 네, 벌쳐 봤어요. 벌쳐 봤으니까 네, 봤어요. 글쎄요, 저 앞마당에 먹을 거 없는데요. 그냥 일단 벌쳐가 센터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견제하는 게 리버를 견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위협적으로 다시 한번 쓱 탱크들 지나는 대로 쫓아가고 있는 한동훈 선수 셔틀 그렇죠 다대로 스캐럽에 제대로 잡습니다. 한 번 더 이거는 고인규 선수가 신경을 못 쓴 겁니다. 고인규 선수가 신경을 썼으면요 계속 탱크는 도망가면서 리버가 내릴 때를 딱 노려서 탱크 둘이 리버를 딱 쳐서 이거 벌써 내렸다 나옵니다. 최소한 탱크 두 개를 찢었겠죠. 그렇죠. 붙어 있었어요 분명히. 자, 이 탱크 입고 끔찍한 차이 아닙니까? 그럼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안으로. 이거 끝에서 한방 쏘겠는데요.
자, 칠러 맞았는데 칠러 살아있단 말이에요. 칠러 살아있거든요. 네, 예, 네, 칠러 내려놓고 뒤쪽에서 리버드에서 스캐럼을 쏩니다. 아, 불발.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아, 이제는 안 내리는 게 좋아요. 시즈모드는 그렇죠. 탱크에게 한 대만 맞으면 지금 터지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예. 네. 아, 이제는 예. 수비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질러. 네. 질러 바로 확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라군 다수로 목적으로 보면서 상대방 진출 병력을 적절히 제압해 줄 수 예. 있는 그런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규 선수도 데미지를 조금 입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거는 리버의 이번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히셨는데요. 번쩍 대충도 얼마나 비겼을지 고민규 선수의 번쩍 살아났다는 거. 마인이 쓰고온 모양입니다. 마인이 쓰고온 모양입니다. 아, 그래도 프로브를 다 끄집어 냈거든요. 빼냈거든요. 예. 자, 두 선수의 리버에 대한 집념, 펀치는 집념이 높다고 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아, 이것만으로도 러시 타이밍이 고윤규 선수가 잡을만 한데요. 마을에 네.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이제 미리 밀상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조금 더 마인 내설되고 막 게이트웨이에 네. 마인 내설되고 뭐 새로운 유닛이 나오다가 마인 막 밟고 막 이랬으면 몰라. 저 큽니다. 아직 안 갔어. 네 대 들어갔었는데 두 대만 잡았거든요. 어떡하나요? 그렇죠. 모르고 버리고 있어요. 만약에 교전상이랑 적품을 다 가지고 죽일 수 있겠어요? 자, 셔틀 다시 유인 나갑니다. 아, 이거는 한동훈 선수가 너무. 들어갑니다! 벌려! 벌써 돌렸는데! 야! 자, 들어가서! 예, 어우, 반이 빨라요! 네, 이건 고윤기 선수의 센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한동훈 선수의 방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드라군이 안에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써 숫자가 줄어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머리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커버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 네 대를 못 잡고 두 대만 잡고 빠져버렸다는 거죠. 아, 근데 하지만 지금 고윤규 선수가 나오질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한동훈 선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걸 견제해주면서 더 많은 멀티, 한 개 이상의 멀티를 더 가져가야 되는데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역시 진짜 이거는 큰데요. 이거는 큰데요. 이거 터지면 이거 터지면 안 터지면 야, 이거는, 예, 이거는. 다시 갚았어요. 제대로 갚았어요. 똥맞아요. 질러까지. 뽑아야 돼. 질러까지. 야, 예, 예. 만약에 질러시 하나 더 타고 있어서 하나 더 떨구고 다시 한번 스캐럽 SCB가 다시 그 미네랄 있는 그 위치에 제대로 날렸으면요. 난리가 났죠. 데미지를 제대로 입힌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한동훈 선수입니다. 너무 큰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고윤규 선수가 유닛을 뭉쳐서 나오기에는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선수는 스타 게이트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 고윤규 선수가 조금 예, 네. 불안한 게 네. 그 또 들어가. 야, 고윤규 선수 죽다가 나요! 이게 뭐야? 죽다가 나요! 이게 성격만 가지고! 야!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타납니다! 골리앗 머리 위로 가! 이해심이 끼네요! 고윤규 선수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골리앗 네.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피규어 것도 아니고 골리앗이 한 대만 때리면 금방 터질 것이! 네! 터졌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딱 보니까 예. 터졌네! 예. 아유 터졌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 반전이었어. 반전 영화를 본 듯한. 한동훈 선수도 한 대라도 때리면 그냥 거기서 내려서 네. 내리려고 했는데 안 때리니까 본진까지 들어오는 거죠. 22킬 보니까 네. 다른 거 벌스 같은 거 많이 안 잡고 아까 그렇죠. 22킬이면 뭐 완전 뭐 정말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 한동훈 네. 선수 입장에서는 아, 고윤규 선수가 약간 긴장하고 집중을 네. 못하고 있구나. 이것 하나만으로 분명히 기세가 예, 자기 쪽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난 거예요. 네. 자원 타격은 입히는 입혔지만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한동훈 선수와 고윤규 선수 지금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대로 자원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라면은 고윤규 선수가 힘싸움에서 밀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힘싸움에서 이길,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프로토스가 힘싸움에서 이기 힘드니까 예. 캐리어를 자, 공백이 네.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자, 예. 캐리어는 변수예요. 왜냐면 멀티를 포기하고 캐리어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캐리어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윤규 선수가 언제 움직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꼼짝을 잡고 나오니까 뭔가 벌처 먼저 나오고요. 예, 벌처로 찔러보고 상황을 네. 보면서 생각보다 별로 안 맞는데 병력이 안 맞는데 싶으면 예, 그때 나와주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일단 기본인데 자, 찔러봤어요. 지금까지는 한동훈 선수가 아, 잘했어요. 잘해주고 예, 있어요. 예, 예.
고인규 선수도 한동훈 선수가 멀티가 더 했으면 나갈만 하겠는데, 왜냐면 나갈만 한 것도 아니고 나가야만 되는데, 고인규 선수, 한동훈 선수가 멀티를 더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건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도 고인규 선수를 움직이지 않고 팩토리 계속 그리고 예. 스타게이트를 보면은 스타게이트를 스캔으로 확인하면은 나갈만 한데 테라리 네. 쪽인데 지금 건물 위치가 너무나도 절묘해서 그렇죠. 네. 네. 자, 어디 있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나오면서도 고인규 선수 좀 불안해요. 자, 샌드위치 되는데 벌처와 고인규 선수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렇죠. 한동훈 선수 반격 장려 그리고 앞질러서 갑니다. 얘들도 가이죠. 자, 캐리어 3 찍혔고요. 여기 스캔하기 인간적으로 힘들죠. 고인규 선수가 지금 나올 타이밍을 나오고 있는데 고인규 선수도 확신은 없어요 지금. 예. 지금 자, 시간이 예, 그러니까 예. 타이밍이 딱 정말 돌아가요. 제한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변력이 있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난 변력 많지 않은데 자기 변력이 있고 이러면서 그렇죠. 돌아오면 다시 빠지고 그렇죠. 그렇죠. 시간 벌고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멀티를 포기하고 캐리어 터키는데 일단 두 명 나와서 스캐럽이 하나씩 차요. 아 이거 걸린 거 아닌가요? 캐리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캐리어 조금만 더 한 다섯 개까지는 숨겨놨다가 나오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그랬어야 됐는데 옵저버 상에 한 고인규 선수의 병력이 막 우르르 내려오니까 한동훈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전장에 투입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도사리고 있다. 이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역습과 생각으로 병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인규 선수 집중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동훈 선수의 전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면요 테란 입장에서 치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올라가는 게 많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 우왕좌왕이다. 고인규 선수예요. 또 네이시 쪽에 그러면서 한동훈 선수 멀티 또 가져갔고요. 자, 아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빠졌다가 너 더 내려오면 나 확 빈집 털어버린다. 그리고 예 병력 어설프게 내려오는 건 앞부분은 캐리어로 컷하고 예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깨집니다. 대신 깨져요. 이건 깨집니다. 바로 싸우지는 안 됩니다. 자 멀티하는 거 파괴는 한동훈 선수. 아 예 이러면서 빈집 털이 그냥 가버려야 돼요. 한동훈 선수는 돌아옵니다. 이 많은 병력이 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회에서 그냥 가버리고 확실하게 뚫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급한 번을 뿌리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앞, 예. 캐리어랑 합쳐서 이 병력을 일단 몰아내겠다는 것 같죠? 자, 집중해. 그런데, 그런데 고인규 선수의 선택도 마블링 감이 있네요. 고인규 선수의 선택이 병력을 일정 부분, 일정 이상 패고 싶은 그런 네.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선수의 병력이 돌아온 선택이 좋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거는. 예. 병력이 한동훈 선수 많이 줄지 않았고, 일단은 캐리어도 잡히네요. 저는 좀 아쉽네요. 넥서스가 여기 왔는데 여기로 프로브가 옵니다. 근데 다른 지역 확장이 하나 돌아가고 있긴 해요, 지금. 예. 자, 다시 한 번 이제 밑줄이 벌처의 활약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아, 탱크가 근데 고인규 선수가 좀 줄어서. 줄었어요. 예. 얼마나 있죠? 꽤 주는 데다가, 그리고 또 한동훈 선수가 지상군을 많이 소모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벌처의 어떤 공세, 벌처가 갖는, 예, 마인드 대박, 이런 것들, 예, 변수 이런 것들이, 고인규 선수에게 작네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경기 고인규 선수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인규 선수가 탱크 병력이 많이 잡혔을 때 한동훈 선수가 한 타임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 타임에 고인규 선수가 벌처가 내려오면서 상대방 신선을 끌어줬어요. 예. 네. 그 판단도 아주 좋았죠. 자, 그럼 서로의 좋은 판단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경기를 펼쳐나갈지요? 일단, 네. 아직은 막상막하죠? 그렇죠. 너무 쟁쟁하죠. 자, 그리고 코어가 돌아오면 와서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것 템플러부터 여기까지. 일단 자원 타격은 한동훈 선수만 입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한동훈 선수만? 예. 예. 아, 고인규 선수는, 아, 뭐, 중간에 리버 잡은 거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예. 한동훈 선수가 템플러까지 조금 더 일찍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병력 운영과 자원 운영을 빡빡하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리는 건 나쁘지 않은 상태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데서 병력 낭비하면 안 돼요. 일단 빠져야 돼요. 예. 이게 드라군들이 테란 입장에서 되게 귀찮은 존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빠져서 다시 한번 막 벌쳐 기동성 좋은 벌쳐들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벌쳐들을 막 때려주고 다시 또 빠져주고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괴롭습니다. 네, 자 이제 저렇게 다른 거 이제 중간에 마저 최라를 한동훈 선수 고인규 선수. 네, 그리고 한동훈 선수도
너무 오버 플레이 하지 말고, 야, 요 정도만 정신 있게 하고 찔러보고, 어, 병력 여기 맞네. 그럼 다시 내려오고. 네. 확장 하나가 다시, 어쨌든 더 돌아갈 수 있는 좋아요. 확장 하나가 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원 격차를 벌리면 내가 이긴다라고 플레이 하는 그리고 찔러! 자기랑 뺏고! 나를 안 뺏기고! 이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러면서 캐리어가 막 7개, 8개까지 쌓인다면은 한동훈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템플러까지 완성되고 이제 뭐 아비터도 다 템플러도 다 준비가 되면 유리한 거는 한동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캐리어는요 너무 네. 자꾸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병력 네. 같이 있다가 상대방 시선을 잠깐 돌린다 싶으면 본진 가서 건물 몇 개 때려부수고 다시 나오고 아 커멘트 네. 지금 뭐 한동훈 선수가 지상군이 엄청나게 부실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지역에 갔었던 별동대도 빨리 돌아와야 되고요. 자 이제 밑동그레진 한동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죠. 예, 예. 한동훈 선수는 이제 템플러 카이브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크문도 하이톤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냥 끌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한식 쪽을 발견하고 이제 본국 쪽으로 일부 별동대 다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예영이 형 이제 여기요. 전병력 거의 다 공유. 예. 대단한 병력이 쪼른 것 같은데요. 예, 한 번만 더 한동훈 선수가 맞게 된다면 정말 유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이 문제입니다. 한 번. 자, 왔어요 지금 공유 선수. 옆구리 지금 8시 쪽으로. 네. 그런데 지금은 맞대결을 했을 때는 한동훈 선수가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선수가 또 살짝 우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못 막을 것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하고 그 병력으로 빈집을 털어버려. 갑니다. 그게 오히려 고인규 선수에게 카운터 펀치로 들어갔죠. 자, 여기는 뭐예요? 다 빠지고 전병력이 다 이제 고인규 선수로 캐리어만 야, 있는 지상 병력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상군이 있거든요. 네. 한동훈 선수는 꽤 아프거든요. 꽤 무섭거든요. 꽤 무서운 아픔. 네. 공격입니다. 예, 캐리어는 일단 예 탱크부터 일정 시켜주면서 예 들어가는데요. 자 남은 게 탱크 골리앗이었어요. 탱크만 있습니다. 야 이거 많아요. 아 뒤쪽에 공격 전략 뒤쪽 단단 전력이. 자 이제 빠져나갈 자리 예. 없어요. 아니 왜 그, 아, 위로 예, 뒤쪽 예. 우회해서 12시 쪽 해서 오, 이렇게 여기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드래곤이 여기서 좀 여기 다 지금 예, 좀 허무하게 이었어요. 캐리어랑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요. 자, 빠져나가는 것 그대로 12시 쪽 확장을 네. 돌아서 우측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밸런스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 뒤쪽이 처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지상군은 다 죽었고 자, 지상군이 얼마만큼 뜯어 죽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예. 추가 확정은 안 줬어요. 추가 확정은 그리고 하나 뺏겼죠, 한동훈 선수는 그래도 한 군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예,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여기서 캐리어는 좀 더 내렸어야 되는데 네, 캐리어로 괴롭혀야지 자기가 지상 물량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아, 캐리어가 너무 많이 터지는데요, 너무 많이 터지는데요. 코네 몰렸어요, 코네. 그 사이에 다른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나 보죠. 한동훈 선수 없네요. 안 들어가고 있고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네, 네. 과학 테플러 셋 정도. 아, 그 후에 그 인지터리 형태의 공격까지도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서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회해서 드라곤 한 번 오나 살렸어도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좋아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계속 상당히 많은 이토스를 주저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념만 위험한데 아무리 안깨져 있어요. 한동훈 선수가 멀티가 훨씬 더 넉넉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식의 소모전이 가능한데 네,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동훈 선수 확장이 하나고 네. 하나 돌아가는 상황이고 지금 고윤기 선수는 어쨌든 두 군데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아, 경합의 차이인가요? 예, 아까 그 드라곤 병력, 가세 드라곤 병력을 전부 다 잃는 게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끝났었어요, 이 캐리어들이. 예, 손에 몰렸어요. 스캔 몇 방이면은 거의 뭐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나갈 수가 없는 캐리어고 진짜 잘 싸웠는데. 그리고 고인규 선수는. 예. 진짜. 그 외모하는 단위 뚝심이. 예. 굉장히 많은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흔들릴만도 했는데, 진짜 착하게. 적재적소에. 병력 배치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을 한동훈 선수의 약간 그 실수한 부분과 맞물려 상황을 좋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기 없는데 바로 SCV는 많이 잡았지만 병력 싸움에서는 한동훈 선수가 유리하게 쌓아준 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고인규 선수의 돌아오는 판단도 아주 좋았죠. 자, 서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이어 방사막게 있는 것 같네요. 상대 병력이 돌아오는 걸 봤으면은 돌아가는 게 우회에서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죠. 아, 다크테크 돌 정도 가지고는 이거 뭐 흔적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병력이 정말 구멍이 확 났네요. 그렇죠. 주력 병력이었던 이제 캐리어가 지키지 네.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동훈 선수의 병력을 정말 초라하기가 그지없죠. 자, 다시 장을 제출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 활성화돼서 어떤 영향도 있게 입고 일어나서 수요를 다녀가려면 시간이 걸고 먼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네, 네, 그게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뭐 그 자원 두 군데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한동훈 선수도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시간, 예. 네. 캐리어와 하이 템플러, 예, 라는 이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 갖춰지면은 이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고인규 선수도 벌처를 통해서든, 예, 아니면은 뭐, 과감한 병력, 대규모 진군, 예, 그것을 통해서든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내려와야죠. 고인규 선수 지금 한동훈 선수의 시간은 아까 분명히 한동훈 선수의 편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무작정 한동훈 선수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고인규 선수도 많은 병력 뽑아낼 수 있는 체제입니다. 똑같이 시간이 올라갔을 때 같은 점을 뭐 지금 한다면 지금 분사 시작한 한동훈 선수는 유닛을 좀 아껴야 돼요. 예, 너무 이렇게 계속 가지 말고 여기 눈치 찾겠거니 싶으면 이럴 때 그냥 빠져주고, 예. 이 병력들이 지금 한동훈 선수에게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한 병력들이거든요. 예, 스톰이 그리고 고인규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는 뭐냐? 지금 벌처가 대규모로 보여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이 하이템플러 잡아내죠. 예. 하이템플러 잡아줍니다. 예. 아, 여기를 때려보겠지. 근데 예. 이 병력이 많기는 많은데요. 예. 스톰 다 뒤집어 쓰고 싸우잖아요. 자, 벌처 스톰 뒤집어 쓰고 내가 뛰겠습니다. 예, 이거는 좋네요. 아이스, 예. 고인규 선수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병력이네요. 그렇죠. 자, 하이템플러 다 죽었네요. 처음에 정말 잘 싸워주고 리버랜드 정말 좋았는데 정말 아쉽네요. 한동훈 선수 진설은 고인규 선수 물렀, 아, 이거 하마터면이란 말이 나왔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인규 선수는 나는 고인규다. SK 텔레콤 T1의 선발.